저희들 진짜 처절한 심정으로 나섰고 저희들 10수년간 일해온 이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길거리를 나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족들이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? 김호중 전 회장 같은 경우는 25조 원에 달하는 혹은 40조 원에 달하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사람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, 그 김호중은 지금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걸 챙기면서 살고 있는 현실인데 반하여 노동자들은 이 추운 겨울에 당장 거리로 나가라고 합니다. 저들은 방패와 정예고 박살내자.